바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26일 오후 5시 40분에 단독 보도로 최순실 태블릿 PC에 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보도에서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아닌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레이 컴퍼니 이사는 김한수 씨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현직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개통자 명의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이미 제가 칼럼을 썼는데 당연히 검찰이 미리 확인을 하고 유독 JTBC에만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을 제가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중요한 개통자 명의는 검찰이 공개하려면은 지금처럼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JTBC에게만 미리 알려줬느냐.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는데 저희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검찰은 10월 26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에서야 SKT의 확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SKT, 이거 뭐 확대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SKT가 지금 여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일자 2016년 10월 27일. SKT가 검찰에 보낸 공문은 10월 27일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나오죠. 마레이 컴퍼니가 나오고 개통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취재한 결과 어떤 경우도 SKT가 정식으로 검찰에 공문을 보낸 10월 27일 이전에 그 누구도 이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들이 설명하실 텐데 이동통신사에서 개통자 명의라는 정보를 누설시키면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해지는데 이미 검찰이 SKT에 협조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고 SKT가 그걸 준비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SKT 직원이 징역형사에 각오하지 않고 JTBC에 알려줬을 리가 없다는 거고, 당연히 저희가 SKT에 문의했을 때도 그런 적이 없다. 어떤 경우 그런 적 없다. 당연히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상식적인 분석이라고 보고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JTBC는 김한수 전 행정관으로부터 개통자 명의를 들었을 거다. 그거 이외에는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전자기기, 제가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 특검이 이제 공개한 이 태블릿 PC 삼성 SMT 8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를 검찰이 입수하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개통자 명의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개통자가 실사용자라고 추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수 행정관이 이 개통자 명의, 그 자기 법인 명의면은 김한수 행정관이 실사용자라고 먼저 추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띄워놓고 최순실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밝힌 여러 가지 증거로 볼때 정황이나 김한수 행정관이 실소유주고 뭔가 JTBC와 유착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개통자 법인 명도 JTBC에 알려줬을 거다. 저는 이게 둘이 유착 관계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걸 지금 증거로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 거는요. JTBC가 10월 8일, 여기 안 적혀있는데, 10월 8일일 겁니다. 11월 8일. 11월 8일에 단독 보도를 또 하는데, 최씨 사단, 청와대 뉴미디어실 카톡, 그 구글 보고, 이 보도를 합니다. 여기서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 인터넷 모니터링 팀의 카카오톡 단체창을 보여주고, 이 단체창에 올라온 내용을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구글을 뭐 퍼날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쭉 보도를 했고 이 카톡 단체방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한수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 7명이라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문제 제기한 거는 그 7명 안에 최순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참여하지 않는 카톡방 대화록 기록이
어떻게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느냐. 저는 이거를 이 시스템 사용자가 김한수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제가 2016년 12월 14일 오후 2시경, 그게 15일이 국회 청문회였고 김한수가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어서, 근데 그 당시 김한수가 잠적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몇몇이 김한수가 잠적했다. 그리고 박사모에서는 김한수 1,000만 원 현상 수배령을 올리고 이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한수가 그 전날인 12월 14일 오후 2시경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고 바로 제가 2시 40분에 기사를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기사 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김한수하고는 그 뉴미디어 국장이었고 저는 인터넷 미디어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인터넷 정책 가지고 자주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인데, 최순실이 참여하지 않은 카톡, 청와대 카톡방이 어떻게 최순실 PC에 들어가 있느냐 제가 물었을 때, 김한수 행정관은 뭐 저한테 뭐 대표님 인터넷 전문가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 청와대 단체 카톡방은 태블릿 PC에서 나온 게 아니라 카톡방에 참여한 청와대 직원이 JTBC에 따로 제보한 겁니다. 저한테 이 말을 했고, 저는 이거 지금까지 공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제가 청와대에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 카톡방 참여한 7명 중에서 제보를 한 사람이 있냐, JTBC에. 물론 당연히 없다고 그랬지만은 청와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청와대 직원이 JTBC에 제보하려고 마음먹으면 제보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근데 무슨 카톡 기록방을 제보합니까, 그거를.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 카톡방이 태블릿 PC에 있다면 그건 김한수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 제보했다면 저는 그것도 김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수 행정관에게 청와대 다른 직원이 JTBC의 카톡방을 제보했다는 것을 김한수는 어떻게 합니까? 제보한 사람이 김한수에게 나 JTBC 제보했어 이렇게 알려줍니까? 청와대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제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김한수 행정관은 이걸 밝혀야 되고, JTBC는 즉각 그 카톡방을 어디서 보였는지 이것도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검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검찰 특검 수사하는 거 보시죠. 최순실과 관계됐다면 모조리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양과목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교양과목을 학점을 잘준 유철균 교수를 구속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최순실과 조금만 연관되면 모조리 구속수사하는 검찰이 유독 김한수만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조선일보에서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의 17개 센터 홈페이지를 총 사업비가 3억 4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씩 끊어가지고 최순실의 차명회사인 모스코스의 일감을 줬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상당히 상세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저희 전문을 실었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검찰에서. 최순실 차명회사에다가 청와대 국장이 창조경제센터에 압력을 넣어서 그것도 2천만 원씩 수의계약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줬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갔는데도 이 시간까지도 JTBC는 이걸 인용 보도하지 않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독 JTBC와 검찰은 김한수를 잠수를 타게 하면서 이슈를 안 나오게 하고 정당이 수사해야 될 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이 태블릿 진상규명위원회나 헌법소 애국시민연대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수를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 조치 해도 검찰이 수사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고발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JTBC와 김한수 검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특검에 발표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 SMT 815 특검이 장시호로부터 받았다는 태블릿 PC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특검은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2015년 8월 10일날 출시가 돼서 8월 중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 막히니까 검찰은 처음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 면담할 때 주고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 줬다는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다가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이겁니다. 이 스티커죠. 이 스티커가 있는 것은 판매용 제품이다. 판매용 제품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특검은 지금 태블릿 PC 관련 입도 안 열고 있습니다. 입도 안 열고 있어요. 자, 이 스티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제조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태블릿 PC는 저희가 중고로 구매했는데 2015년 12월 1일 제조가 된 겁니다. 일단 이거는 수사할 것도 없이 제조 날짜는 그 당시 이규철 특검보가 이 뒷면 보여줬죠. 그때 제조 일자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조차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제조 일자보다 더 중요한 게 개통 일자거든요. 1월 5일 날 장시호로부터 이걸 제출받았으면요. 지난번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 PC 검찰이 받자마자 SKT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거 받은 거 아닙니까? 개통자와 개통 날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의 기초예요, 기초. 그런데 그 당시 이규철 특검보 기자회견할 때 우리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한국경제신문의 도윤상 기자가 개통자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완전히 이건 횡설수설 정도가 아니에요. 개통자가 뭔지 뭐 그래서 하다가 개통자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월 15일날 받아놓고 1월 5일날 받고 1월 11일, 6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 첨단 수사의 기초인 이동통신사의 개통자와 개통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게 최순실 거다. 이거 도저히 이건 뭐 제가 그런 표현 쓴 게 언론에 많이 인용을 했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저런 식의 수사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후라도 이규철 특검보는 이 스티커를 보고 제조 날짜를 밝히시고 오늘 당장 SKT든 KT든 이 통사에 공문을 넣으면은 2, 3일 안에 개통자와 개통일자가 나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특검의 태블릿 PC도 또 조작됐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제 브리핑은 마치고요. 일단 조태우 변호사님과 윤기수 변호사님이 이 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